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야. 숟가락에서 얼마나 못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청복죽 재료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먼저 중불에 참기름 한 숟가락 넣어서 전복을 볶겠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주며 다음에 왔어요. 같이 볶아줍니다. 참기름이 살이 흡수되도록 센 불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근을 넣어줍니다. 야채를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만 저는 딱딱한 수술에도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3분의 2 정도 익으면 전복 위장을 지어줍니다. 육수를 넣어서 끓여주면 됩니다. 불은 끓을 때까지 센 불로 끓여주고 계속 재워줍니다. 끓고 난 다음에는 불로 당겨주고 뜸들 때는 아주 약한 불로 뜸을 들여줍니다. 전복죽에 불 색깔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은 중불로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소끔 끓여줍니다. 죽이 팔팔 끓으면 약한 불로 재워줍니다. 아들이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밥을 잘 먹지 못해서 오늘은 전복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쌀이 익으면 파를 넣어주면 됩니다. 맛에 따라서 소금이나 간장, 액젓을 넣어서 식성에 맞춰 드시면 됩니다.
이제는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뜸을 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죽보다 조금 더 진하게 죽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묽은 죽보다 깊숙한 밥 종류의 죽을 좋아해서 특성에 따라서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두고 화상에 내놓으면 됩니다. 이건 안 해도 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이상 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진복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옆에는 소금은 감초소금입니다.